그 어른도감은 제가 근래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본 영화고요. 되게 독특한 보디 무비예요. 알찍하고 약간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고요.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낸 찰리 채플린 영화의 성격이라 대한 가족들의 아픔을 이렇게 항상 섬세하게 살펴보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, 두 영화가 합쳐진 느낌의 어른도감은 어른 같은 아이랑 아이 같은 어른이 만나서 세상의 한 뼘을 더 보게 되는 이야기. 배우들 보는 맛이 있죠. 그 지금 되게 대세를 향해 가고 있는 엄태구 씨와 또 저랑 아이캔스피크에서 같이 작업하기도 했던 천재소녀 이재인 씨의 그 두 사람의 케미가 되게 그냥 보는 맛이 있어요. 이렇게 또 새로운 연기를 해내는구나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서정연 배우도 연극 무대에서 활약하는 배우가 또 영화에 이렇게 함께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. 여자 감독이면서도 장르 영화를 다뤄내는 감각이 굉장히 신선하고 그동안 쌓아온 연출력을 좀 폭발적으로 보여준 장편 데뷔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밤새우면서 나눈 대화 장면, 네, 그 장면에서 고독을 이렇게 감싸주는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슬프기도 하고. 크게 봐서는 가족 영화인데 이게 요즘은 다 1인 가족 시대고 삼촌이랑 이모라는 단어가 사실 사라지고 있잖아요. 전통적인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에 대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가족 만들기에 유쾌한 여정이라는 느낌. 극장에서 가족끼리 바캉스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영화를 함께 보면 가족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뭔가 멋지게 어른이 되는 것과 또 아이답게 커가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.